20, 30대들에게 명품을 사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다들 하나씩 있으니까 그냥 보여지는 그런 것 때문에. 여자친구 선물 사주려고요. 이유는 제각각이지만 2030 세대 사이 명품 열풍은 분명해 보입니다. 입장 번호표를 받기 위해 개장 전부터 줄을 서는 이른바 오픈런은 물론. 몇 시에 오신 거예요? 1시 조금 안 돼서. 개장 후에도 명품 매장 앞에 길게 늘어진 줄 상당수가 이들 세대로 보입니다. 실제로 백화점 3사의 명품 매출액 가운데 2030 세대 비중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부터 꾸준히 50%를 육박했습니다. 이들 스스로 명품을 사는 계기로 소셜미디어를 꼽습니다. 인스타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 데 비춰지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입고 있는 것을 보면 저거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유튜브 등엔 이들 세대 사이에서 자신이 산 명품 사진을 올리거나 명품 품평을 하는 게시물이 넘쳐납니다. 이 같은 소셜미디어에 타인에게 쉽게 영향을 받는 문화까지 겹쳐 명품이 또래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일단 한국의 문화적 특성이 공동체 안에서 합의된 규범이나 이런 것들에 훨씬 영향을 많이 받는 상호의존적 문화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 소속감 같은 걸 느끼게 해주는 물품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번 세대에는 그게 명품이라면. 물론 젊은 층의 명품 소비 증가는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닙니다. 미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5개국의 구매를 분석한 한 조사에서 MZ세대의 최근 1년간 명품 구매율은 모든 세대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명품 소비는 시장 규모로는 세계 7위, 1인당 소비액으론 전 세계 1위입니다. 이처럼 국내에서 명품 소비가 더 두드러지는 건 불평등 영향이란 흥미로운 분석도 있습니다. 불평등에 노출이 되면은 그게 의사결정을 근시안적으로 하게 된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돈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또래 집단의 과시적 소비나 부를 경험하고 이를 불평등하다고 여기면 미래보단 현재를 위한 소비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불평등 지수를 살펴보니 상위 20% 계층의 평균 소득은 하위 20%보다 약 6배 더 높았고 자산은 상위 20%가 국내 전체 자산의 44%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불평등에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소셜미디어 이용률과 시간이 겹쳐 명품 소비로 나타난 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030 세대의 명품 소비와 관련해 저희가 주목한 퍼센트는요. 바로 69.5%입니다. 이 서울연구원 조사에서 서울에 사는 2030 청년들에게 자신의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해서 묻자 낮다라고 응답한 비율입니다. 우리 사회가 불평등하고 이처럼 개선조차 어렵다는 부정적 인식과 함께 MZ세대들의 높은 SNS 이용률이 만나서 이들 세대들이 오늘의 명품을 사는 데만 열중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지금까지 퍼센트의 안지연이었습니다.